아직까지 수많은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머리로만 헤아렸고 오늘 스님께서 연마미소가 할 적에 확 그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 법문이 무슨 그 글자가 아니고 옛날 공부하던 식으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그 스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통하는 거라는 걸 오늘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3년 3월 5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법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법전 백두진입니다. 네. 스님께 다시 한번 귀한 법명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한 가지 경험 보고하고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한 가지 보고와 두 가지 질문요. 네. 네. 경험 보고는 최근에 몇 분 거사님들께서 연이어 이렇게 울음을 터뜨린 유튜브 동영상. 아, 법회에서? 예,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저번 한 1, 2주 전에 네, 법회 네. 했던 영상이죠. 예, 네, 예. 네. 저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촬영된 걸 봤는데 네. 저도 그때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가 계속 내리에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때 지금도 조금 살짝 올라오는 어떤 바가 있습니다. 네. 머무는 바가. 그러기에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레미 해볼까? 또 미파솔은 어때? 미파솔? 네. 그것도 또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밥 먹다가 가족들은 다 이제 잠자리 있고 네. 그럼 내 이름으로 해볼까? 하고 한자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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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면목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밥이 다 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가 울컥 올라오는데 바로 옆에 아들이 자고 있는데 이 소리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삼켜버렸어요. 그러고는 바로 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터졌다는 게 뭐? 울음이. 울음이? 뭐가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네. 어느 게 제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충 밥상 닦고 정리했는데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런 또 부분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는 소리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보여지는 데서도 얼마든지 이 뭐 오감을 통해서든 일단 육체를 통해서든 하고 설레이는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까지가 제 경험입니다. 근데 그렇게 뭐 울음이 터졌을 때에 네. 그 마음 상태는 어땠는데요? 그냥 울컥하는 것.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할 때 뭐 제가 알고 있는 한 그것도 이제 생각이겠죠. 뭐 본래 면목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태 그래서 자꾸 그거 할 때마다 살짝 물기가 배어서 나올 듯한 부분들이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을 원해서 법회에 오셨나요? 음수거 해지 안 되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대가. 네. 정말 걸림 없는 자유. 무엇에 걸리는 것 같으세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네.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좀 찌꺼기처럼 불편하게 이렇게 와요. 물론 그것도 근데 네. 마음에 네. 찌꺼기 네. 찌꺼기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유. 근데 마음이 네. 어떻게 되면 자유고 어떻게 되면 찌꺼기예요? 어떻게 되면 찌꺼기고 어떻게 되면 자유고. 지금 솔직히 머리 돌아갔습니다. 아, 자유나 찌꺼기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 법우님도 이론적으로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예. 이론이 아니어도 생각으로 많이 예. 사람들에게 그런 예.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겠죠. 아마도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여지까지 습관되어진 식으로 아마 쓱쓱 돌아가 버릴 겁니다. 제 예, 말을 들어도 예, 예. 심리학과 이 차이가 뭔가요?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바꿔야 네. 될 것을 보고 네. 이게는 바꿀 거고 뭐 없죠. 네. 왜 주인공이니까 바꿀 게 없다면 네. 왜 주인공이니까 그건 틀렸어요. 네. 네. 어쨌든 왜 틀렸다고 하는지 중요한 말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체크해 드릴 때 그냥 아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거기에서 본인이 풀려져 나올 수가 있어요. 해결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체크해 드렸느냐 그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네. 방금 이제 체크해 드린 거 있죠? 그건 틀렸습니다 했죠? 주인공이니까 그건 틀렸습니다 이랬어요. 그거는 왜 틀렸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뒤에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개념이니까요. 제가 갖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심리학과 이 차이가 네. 이 공부의 차이가 네. 심리학은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네. 법우님은 심리학을 많이 하셨겠죠? 예, 예, 예.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있고 또 마음은 이런 마음에서 저런 마음으로 쭉 불편한 마음이 예. 편안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뭔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 근데 이 공부에서는 그런 게 없더라. 그게 다르다. 예. 그러면 바뀌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은 예. 무슨 뭐 바뀌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은 예. 기준이 있다면 바뀌어야 될 것이 있죠. 네. 그럼 기준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본인은 지금 기준이 없습니까? 생활 속에서 꾸준히 기준을 갖고 있죠. 꾸준히 기준을 갖고 있는 것 말고 지금 뭐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죠. 네, 뭔가 이렇게 네. 걸려드는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유로워지려면 기준이 없어야 되겠네요. 기준이 사실. 있는 이상 이것에서 네, 네. 저것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뭔가를 듣고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찌꺼기라는 것도 기준이죠. 네. 예. 기준에 따라서 찌꺼기냐 찌꺼기 아니냐 찌꺼기가 예. 남느냐 안 남느냐 이게 되잖아요. 예. 그럼 그 기준이 자기한테 없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자기가 있는 이상은 그런 기준이 자동으로 생기죠. 자동으로 있죠. 예. 그죠? 자기가 있는 이상에는 자기가 그 기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자기라는 자체가 아까 예.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라는 자체가 벌써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이퀄 기준입니다. 즉 예. 자기 이퀄 분별심이다 이겁니다. 예, 예. 기준이라는 말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즉
아르마리라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예를 네. 들어서 볼펜과 볼펜 아닌 것. 어떤 기준에 따라 볼펜과 볼펜 아닌 것이 나뉘어지죠. 그렇게 다 나뉘어져서 우리가 분별심 속에서 나눠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유롭고 싶다 했어요. 그럼 자유로우려면 기준이 없어야겠네요. 그럼 기준이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럼 기준이 없어야겠네요. 근데 지금은 기준이 없으면 원하는 게 있을까요? 원하는 게 없을까요? 없습니다. 원하는 게 없을까요? 기준이 없으면. 예. 원하는 게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죠? 기준이 없으면. 전 이런 말들을 말로 듣고, 아, 그럼 원하는 게 없어야 돼. 쪽으로 가면 이건 틀린 겁니다. 지금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후로는 제가 한 얘기를 뜻으로 듣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한번 낫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싶다. 근데 마음에 찌꺼기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기준으로 인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생각으로 만들어. 근데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디에서 지금 만들어진 생각을 내놔 보세요. 지금 무슨 생각이 있죠? 생각, 아, 이게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네, 지나갔구나라는 생각 내놔 보세요.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내놔 보세요. 없습니다. 그렇게 없습니다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생각을 내놔 보세요 하는 것은 나는 지나간 생각이 분명히 있어서 생각이 지나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님은 지나간 생각이 있으면 내놔보세요라고, 지나간 생각이 쿵!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하면 이제 빙판에서 미끄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 말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자기가 해석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이거 마이크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무엇이 존재합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빵이 자기가 저기 빵 싸고 이게 맛있. 음소거 해제 안 되도록 여러분들 좀 신경 써주세요. 계속 해제가 되는데 한 분씩 조심해 주세요. 마음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네.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힘들다. 힘든 마음이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야 있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태가 좀 힘들거든. 이렇게 네.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네. 힘든 상태. 왜요? 예, 응답을 하려니까. 네, 예. 응답을 하는데 제가 어려운 걸 질문하나요? 아,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저분들은 안 저도 유튜브 볼 때는 안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요? 나오는 대로 대답하면 되는데, 생각 속에서 찾아내서 대답하는 그것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되는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고 해서 예. 근데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자기 업식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오히려 자기라는 분별심과 상관없이 예, 그냥 나오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는 잘잘못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떤 말을 하면 되고 안 되고라든가 뭐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가 머리로 알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나오는 대로 말하라는 것은 그냥 거기서는 이미 다 내가 알려고 애쓰지 않아서 거기서 다 알아요. 자기가 그냥 알아요. 거기서가 거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아닌 자기가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염려할 것도 없고 네. 나오는 대로 해도 거기서도 선악도 알고 가치 기준도 알고 다 알아서 근데 분별이 장애하지 않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것이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더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예. 네. 더 법문을 10분을, 5분을, 3분을, 1분을 들어도 스님이 뭘 하려고 하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뭘 소통하려고 하나,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자기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유튜브에서 보고 계셔도 제가 보고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제 3자로서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나한테 저 본문 전부 나한테 예. 하는 얘긴데 나한테 지금 뭘 통하려고 저러나 하는 지대한 관심으로 30초를 들어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앞으로는. 네. 네, 됐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네, 하십시오. 예. 하나는 그래 제가 요즘 공부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네. 그 오감 혹은 육식으로 감지되는 어떤 것이 감지될 때는 여기 회광반조가 그 말이 뭐래요? 얼른 보는 자로 뭐 물음 이런 걸 아까 스님이 올라오신다 해서 계단에 소리가 날 때 아 소리하고는 얼른 보는 자 그다음에 또 아 오신데 보니까 아 스님이 아니시라서 실망스러운 마음이 탁 올라올 때 또 보는 자 네. 뭐 등등 그런 거를 그동안 해오셨습니까? 예, 했는데 이것이 이 공부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건지 네. 예. 전혀 다릅니다. 예. 보는 자 또는 일어나는 마음을 본다 예.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것은 자기가 하나의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예. 뭐 수행이라 할 수도 있고 예. 공부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방화착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방화착은 다 놓아라는데 내가 그런 거를 내가 내 자리에 있는다거나 뭐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인식한다거나 바라본다거나 이거하고는 방아착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닌가요? 예, 예. 그죠? 방아착하라 그랬는데 예, 예. 물론 그거를 인식한다거나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림이라고 뭐 하던데 그걸 예. 인식한다거나 또는 그 그래 내가 나로 있는다 뭐 이런 것을 하면 예. 일시적으로 마음은 좀 덜 흔들리겠죠. 예, 예. 근데 그거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못하게 안 합니다. 뭐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니까. 네. 근데 그거는 분별에 속하죠. 아, 예. 네. 그래서 뿌리가 안 잘려 나갑니다. 영원히 그렇게 해도 영원히 안 잘려 나가요. 처음이 두 개면은 영원히 두 개예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진 않아요. 처음 지금 분별해서 시작한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분별을 계속 분별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분별이 없어진다. 예.
이 말이 돼요? 분별하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분별이 더 강해지지. 어떻게 분별하는 공부를 계속 하는데 분별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두 가지 방법은 분별하는 거죠? 맞나요? 분별하는 거죠? 아,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지. 아, 보는 놈으로 있어야지. 이건 분별하는 거죠. 그런 의도는 있었습니다. 분별하는 것에 해당되나요? 분별 안 하는 것에, 즉 방하착한 것에 해당되나요? 대상에서 나올 때는 분별해서 나온 거로 저는 이렇게까지 여겼습니다만, 분별이 없다면은 대상과 나가 둘로 나눠지나요? 아닌가요? 벌써 분별해서 대상, 저건 대상이야, 이건 나야,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럼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해당이야. 불이인데 자기는 둘로 보고 저기에 끌려가지 말고 나한테 있어야지. 이거는 둘로 나눠놓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로 나눠놓은 공부를 하는 거지. 둘로 나눠놓은 공부를 열심히 계속 안 놓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둘이 아니게 될까? 아니잖아요. 분별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꾸 분별이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지. 어떻게 분별을 계속 하면 언젠가는 분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 내가 뭐 마음을 알아차린다. 내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한다. 그거는 둘에서부터, 나눠놓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일어난 마음을 딱 인식했을 때, 즉, 알아차렸을 때, 그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지고 편안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것 같죠. 근데 그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하나가 있다는 것은 전체가 있다는 것과 같아요. 둘이 아니게 되면, 즉 분별이 없어지면 하나다라는 것이 없어져요. 하나가 있다는 것은 온갖 분별이 다 있다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그 마음은 원래 하나밖에 말하자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다가 내가 불안하네 하고 인식하면 불안함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하네 하고 인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 불안하네로 바뀌었으니까 불안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네 하는 그 인식한 마음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불안이 사라졌으니까 그때는 편하죠. 근데 불안하네 하고 이거 하나 또 있잖아요. 하고 인식한 거. 그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그거를 유지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것은 분별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 거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것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그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제 그거 있죠? 자, 다르게 말하면 이걸 또 지키려고 하죠.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과 다른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방아착한 게 아니잖아요. 분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계속 알아차려야지.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속으면 안 돼. 이걸 알아차려야 돼. 항상 알아차려야 돼. 여기에 있어야 돼. 그거는 분별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거를 놔야 돼요. 불교에서는 분별하지 마라. 놓아라, 버려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는 막연해요. 막연해. 그러니까 알아차린다. 내가 뭐할거 있는 거 있죠. 알아차려 보니까 마음이 편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쉽게 할수 있어요. 왜?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쪽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래오래 하다가 보면은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그거 잘 되지도 않고 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 업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거든. 잘 되지도 않고 또 좀 노력하면 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 한계를 느껴요. 자기 속에서 벌써 느껴요. 알아요. 아,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느껴요. 물론 그걸 못 느낀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인식한다, 알아차린다는 거나 또는 뭐내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거나 이것은 벌써 분별해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법문은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다. 계속 놓아라 또는 죽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놓아라 했다가 예. 표현이 약한 것 같아서 놓아라의 다른 말로 죽어라고 한 예. 거죠. 몸은 죽어봤자 소용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노아라라는 것은 너가 없어져라 이거예요. 아상 너라는 게 없어져라. 너라는 아르마리 너라고 알고 있는 그건 아르마리다. 너가 없어져라 한 거지. 너가 있으면서 네 마음을 알아차려라 하지 않았잖아요. 이 어느 경전이나 어느 어록에도 네가 네 마음을 알아차려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바사나에서 그런 말들이 있다고 저는 보세요. 어느 경전이나 어록에 있습니까? 경전이나 어록이 깨달은 분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반야심경에 알아차리라고 나오나요? 간단하게 반야심경 봅시다. 반야심경에도 전부 100%가 들어있어요. 불법에. 그럼 반야심경에 알아차리라는 어디 한 구절이라도 그런 말이 나오나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말이 들어있어야죠. 한 줄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네. 들어있어야죠. 왜? 그런 건 전혀 없고 색이 그대로 공이다.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성향미축부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무무미 무무무무무무 무라는 것조차도 무. 그렇게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무, 역 무무명 지금 또한 무명이 없다라는 것조차 아 무명이 다 했다. 이제 무명이 다 없어졌다. 그것도 분별이다 이 말이잖아요.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늙고 죽음도 없고 영무노사진 또한 무노사진. 늙고 죽음이 없다. 없어졌어. 이제 라는 그것도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고 무지 영무득. 또한 얻을 것이 없다. 예.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없다.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했다. 하면 벌써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했다라는 걸 하나 얻은 게 있는 거야. 그것도 얻은 거로 본다고. 근데 영무득 얻을 것이 없다. 뭐 저기 그 끝없이 우리는 뭔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네. 경계 아닌 것 같은 것을 잡고 있을 때는 자기는 다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혼란스러워서 제가 몰래 죽을 놓은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이유는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항상 방아착하라 그럽니다. 다 놓아버리라 합니다. 근데 자기 머릿속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야,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법우님이 혼란이 정리가 지금 되었다고 해도 또 언젠가는 또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하는 한 혼란에서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지금 정리가 돼도 다음에 또 혼란스러워요. 방아착하라 그러면 언제 방아착해요? 언제? 언제 방아착? 지금. 근데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지금도 방아착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도 머리로만 계속 하고 싶다면 네. 언제 방아착하겠습니까? 죽으라는 말이 참 고련하게 들렸습니다. 네, 언제 죽어요? 지금 죽어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머리로 알아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그죠?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조금 무겁긴 합니다. 아? 조금 무겁긴 합니다. 아까 머리 아프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그랬습니까?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복잡하거나 헷갈린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헷갈린다 하는 거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헷갈린다 하는 것은 머리로 뭔가 답을 찾고 있다. 즉 분별하고 있다. 예. 그러면 방아착하라. 언제? 지금. 그죠? 그게 쑥 나와져 버리죠. 네, 거기까지. 또 예. 질문 있습니까? 빨리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예예. 예. 어떤 분에서는 정말 아까 본문 들으면서 아 오늘 처음 오는데 죽으러 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도
오히려 저한테는 따끔하게 혼란해 보고요. 그와 같은 일환으로 여기 왔다면 내가 이제는 이걸 연분으로 내 삶에 삶아서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의미, 이 그걸 알아차림을 지금 제가 마음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아, 알아차림 가르쳐요? 네, 그것도 심리학에서는 제일 최신이라고 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아, 최신. 예, 요즘. 그런데 옛날에는 심리학에서 알아차림이 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아, 그게 도입이 됐군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최신. 네.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걸 심리학에 그걸 도입해서, 예, 도입해서 가르치고 아, 있습니다. 네. 참 억울하게도. 네. 저는 그런데 당장 학기가 시작됐는데 이걸 그대로 학생들에게 공유하려니까 그거는 법은 이미 공부가 되는 만큼 그것을 자기가 아마 지혜롭게 적절히 소화해서 학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잘 소화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린이들 한 여나몇 명을 데리고 명심보감을 교재로 해서 이 공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그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잖아요. 분별법이잖아요. 근데 명심보감을 살려내서 이 공부를 시켜서 애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제가 감동스러울 정도로 그런 결과가 온 적이 있습니다. 명심보감도 살려낼 수 있고 그것도 살려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심보감 그 절에서 그거 잘못 가르쳤다고 혼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결과가 좋으니까 오히려 잘한 게 됐지. 그리고 분명히 명심보감 교재로 했습니다. 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단 법은 이미 공부가 깊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금방은 안 되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헷갈리거나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경우에 참 힘듭니다. 그러면 좀 연락을 주세요. 힘들 때. 네. 우선 갑자기 공부가 확 깊어질 수는 없으니까. 어떤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법은 혹시 여기 이 여기 줌 한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거기서. 네, 하인 법은님. 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목요일 제가 일이 있어서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동 거리도 길었고, 좀 순간순간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련의 것들을 하면서 제가 스크린 영화 스크린에 옛날에는 거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온전히 그 영화에 빠져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날은 한 절반 50%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고 생각도 다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일을 잘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 날까지 내가 그 전의 상태로 보면 이거 굉장히 뭐 한 며칠은 좀 이렇게 피곤해서 알아 누워야 될 일인데. 내가 마음을 많이 쓰지 않고 그렇게 내일이지만 내일이 아닌 듯 그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다가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몸도 많이 다운이 되고 제 공부에 제가 느끼는 바로미터로 그럴 때 마음이 좀 약해진다 싶을 때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오거든요. 남편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이거는 또 뭐지 내가 잘
지내고 있다. 공부를 잘 생활해서 잘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 했는데, 아, 왜 이렇게 다운이 됐고 뭐 이러면서, 예전에는 도대체 뭔가를 몰라서 막 너무 애절하게 이것저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찾아다녔는데, 이게 마음이 좀, 쉴 곳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게 뭔가 의욕이 떨어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런저런 일로 오프라인 법회에 못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톡을 보내고 나서 제가 문득, 아, 내가 힘들다, 뭐 피곤하다, 이 생각은 어디 있는 거지? 마치 스님이 환청처럼 그 마음, 그 생각 어디 있는지 내놔봐라 하시던 그게 이제 문득 떠오르면서, 아, 내 지금 이 생각 이거 어디 있는 건지 한번 내놔봐라. 이게 딱 그게 떠오르는 즉시 뭔가 스위치가 딱 켜지듯이 생기가 딱 돌아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게100%다 틀렸다라고 할수 있어야 된다, 스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제 논리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그 감정, 어디 있는지 지금 내놔봐라. 저는 그게 그 고정관념,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이렇게 내려놓는데, 그 방편이 좋더라고요. 그 생각 어디 있는데 하니까, 없어요. 순식간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1분 뒤에, 뭐, 누가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옳은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런 방편들이 저는, 내 고정관념을, 내 판단을 내려놓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그렇게 딱, 생각을 돌이키고 나니까 뭔가 다시 이제 불이 반짝, 들어온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됐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잡을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 또한 자기가 그런 마음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방아착하라, 놓으라고 했습니다. 뭔가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놓으려고라도 합니다. 그거는 사실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괴로운 마음을 떨쳐내고 싶은 심리죠. 그런데 뭐 괴로움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도 놓아야 돼. 그냥 놓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편안할 때도 놓아야 되고, 불편할 때도 놓아야 되고, 놓을 것이 없을 때도 놓아야 되고, 왜 놓을 것도 없다는 그 경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그 경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했고, 그래서 아, 그래, 이 마음을 찾아보자 하는 순간 그 마음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깨끗함도 놓아야 되고, 깨끗함도 놓아야 됩니다. 더러움만 놓는 게 아니라 깨끗함도 놓아야 됩니다. 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놓으면 그게 다 놓는 겁니다. 지금 쓱 자기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쓱 자기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 순간에 쓱 그게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한다면 그거는 머리로 방법을 찾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머리로 몰라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금 쓰기라고 하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하면 설명을 분별로 이해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법문할 때에 가능하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러면 이렇다는 거죠. 아, 스님 말씀은 이렇다는 것 뜻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했다 하면 그거는 그냥 내 머리로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아, 내가 알아야 그렇게 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 알지 않아도 그냥 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누구나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러면 또뭐 창조를 생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래서 알고 어떻게 하지 않아도 저하고 그냥 쓱 되게 되어 있어요. 쓱 되게 되어 있다고.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중해서 들으면 그렇게 쓱 되게 돼 있다고. 그럼 다시 또 머리로 그걸 또 파악하려고 그러지. 아, 이거는 지금 내가 이런 상태가 됐구나. 그다음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쩌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회를 참여하거나 또는 법문을 뭐 녹화된 걸 듣거나 간에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녹화된 걸 들을 때는 뭐 많이 다르다고 하시대요. 실제로 참여했을 때하고 녹화된 거하고 또 들을 때는 너무 다르더라. 고들 많이 하실 때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래도 실제로 참여할 때 이게 바로 지금 쓱 들어오기가 쉽거든. 이게 통하는 거지. 이게 그냥 통하기 위해 듣는 거지. 통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지. 법문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도 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쓱쓱쓱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를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말로 내용을 알아들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쓱에 대한, 뭐, 그냥 통한다. 몰라도 통하는 게 아니라, 암과 상관없이 원래 통해. 아, 알아야 통하는데 몰라도 통한다. 이 말이 아니고, 암과 상관없이 원래 통해. 알면은 안 통해. 알미 막아버려. 그래서 원래 그냥 통하게 되어 있어요. 즉, 원래 그냥 제 법문을 알아듣게 되어 있대.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근데 제 법문을 알아듣게 하면 또 법문을 또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 그냥 법문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법문을 그냥 알아듣게 되어 있어. 원래 그래. 그 배움의 정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제 말에 자기가 쓱 웃잖아요? 이게 요 마음이 있어져. 이게 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쓱 웃음이 나왔잖아요. 이런 반응이 원래 뭐, 쓱 웃어야만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게 이심전심이고, 이게 부처님의 이심전심, 부처님의 요 마음 미소는 따로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고개도 끄덕거리고 뭐 이렇게 웃기도 하고 뭐 모르겠으면 인상도 쓰고 하겠죠? 그게 통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저절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나 지금 인상 써야지 하고 안 쓰잖아. 저절로 뭔가가 통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못 알아듣겠다도 뭐 통하니까 알아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 알아듣겠다는 반응이 나온 거지.
그게 다 통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렘블란스인가? 네. 그래요. 또 법우님은 그래 자기 공부 내가 이랬습니다 하는 것도 적절한 때에 말씀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네. 잘, 네. 네, 잘, 네. 네, 법우님 하십시오. 네. 하원 법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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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 달 동안 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한 거 나름대로 지금 중년에서 재밌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스님한테 제가 잘하고 있는지 또 한번 점검도 받고 싶고 그래서 일상생활 경험한 거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꼼짝꼼짝. 네. 지인하고 가까운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역으로 제가 섭섭해서 저는 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섭섭하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우 저는 내가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 이거 분별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분별이야 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뭐 눈 뜨면 저절로 생각이 나고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법문 들으면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가면 안 돼. 딱 맞아 떨어져야지 맞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잘못 가는 거다. 이런 법문이 생각나서 아 이거 분명히 분별인 줄 아는데 뭐가 불편한 거 보니까 뭐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3일 동안 여기가 엄청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유 이거 분별이긴 한데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이거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스님 법문과 같이 시작하면서 잘 때도 계속 들어보자고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근데 2, 3일 동안은 그런 법문 못 들었는데 마치 한 3일째 되는 날 스님 법문을 듣는데 아 제가 생각했던 걸 똑같이 법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올지 뭐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길 막고 물어봐 내가 올지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스님께서 법문 속에서 또 제가 생각하는 걸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아 저게 다 지금 내 심정인데 근데 마지막에 다 놓아라 그 말씀이 막 진짜 막 훅 들어오면서 여기 맺혀 있던 게 쑥 쑥 내려오면서 제가 그 생각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아우 그래 그냥 놓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놓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런데 예. 어떻게 놓는지를 몰랐는데 그냥 놓아졌어요. 자 놓아진 거지 자기가 예. 어떻게 놓는지 알고 놓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다 놓아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이나 여기서 막혔던 게 그냥 쑥 내려오면서 빨라진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에 그 분별 떨어질 때처럼 그런 기분이었고 그냥 실수 막 웃음이 나오는 게 그분이 그러니까 법이 들어가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그날 막 괜히 실실 하루 종일 웃으면서 그분하고도 그 마음이 싹 없었으면서 전화해서 막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뭐 주려고 했다고 막 오히려 굉장히 좋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놓는 걸 제가 이제 조금 그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다른 거 없다. 무조건 죽어야지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무슨 딱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도 모르게 어쩌고저쩌고 뭐 내가 뭐가 틀렸는데 이래다가 막 그러다 혼자 아 이건 아니지 죽어야지 그래서 혼자 픽 웃고 또 말해다 말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아차기라는 걸 집안 곳곳에 다 써놨거든요. 막 가는 곳마다 화장실이고 화장대고 뭐 냉장고고 방아차를 다 써놓고 그리고 이제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을 놓으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섭섭했던 마음을 스님께서 법문에서 이제는 나를 내가 죽으면은 창의력도 생기고 더 잘 돌아가신다는 법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전혀 생각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좋게, 그래서 내가 죽으니까 지가 알아서 더잘 된다는 것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죽는 재미가 좀 재미로 솔솔하거든요. 쏠쏠하죠? 네. 네, 죽는 무서운 재미.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제가 너무, 그래서 그냥 실제로 웃음이 나와요. 제가 의도치 않게 그냥 제가 죽으니까 이상하게 더 좋게 이렇게 진짜 돌아가는 게 제가 요즘 저 경험하거든요. 자기가 애쓰지 않는데 저절로 잘 풀어지죠. 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스님, 이 말씀을 스님한테 꼭 드리기도 싫고, 기다려졌어요. 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스님한테 꼭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린 것 같으세요? 누가 만약에 자기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한다면 자기는 뭐라고 할것 같으세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 좋아. 금이가 딱, 얘가 자기 앞에 와서 지금 그 얘기를 얘가 했어. 그럼 자기가 한마디 해줘야지. 뭐라고 해줘봐. 지금 딱 떨어져. 금이 안 가고 그냥 딱 맞아서 딱 맞아. 그러니까 아, 저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었잖아. 그것도 대답해 줘야지. 아, 스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냥 아이 말 일용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이 공부 시간에는 그것만이 공부가 되게 하니까 자기 얘기를 얘가 와서 했어. 저 잘하고 있는가? 점검도 받고 싶어요. 이래 자기가 얘기해 줘 봐. 잘하고 있어. 제 생각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좋아. 그렇게 안될 때는 어떡하죠? 혹시 그렇게 내가 딱 놓으려고 해도 안 놓아질 때는 어떡하죠? 첫째, 둘째, 놓았는데도 오히려 코로나에 걸려버리거나 이런 결과는 그럼 안 오나요? 놓아버리면 항상 잘 돌아가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해봐. 그냥 자기가 대답을 하면 돼요.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그때 저 놓으려고 하는데 안 놓아질 때는 어떡하죠? 딱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안될 때는 어떡하죠? 이러면 뭐라고? 저는 제가 이제 경험으로는 스님 법문 들으면서 제가 그런 게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법문 법문 들어라. 잘 들어라. 그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놓아졌는데 코로나 걸려버렸어요.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코로나 걸린 것도 놓은 거다. 그러면 무슨 사고가 났어요. 놓았는데 아,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러면 뭐라고 할거 그것도 놓은 거다.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나한테 듣는 거하고 다르거든. 네. 지금은 그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데 가다가 또 걸리겠죠? 왜 걸릴까? 저는 이게 굉장히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옳다는 그런 분별이 엄청 강한 걸 이거 공부하면서 지금 그러면 알게 지금은 무엇을 됐어요. 옳다고 자기가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 다 그런 것 지금 안에 다딴거 말고 지금 공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어떤 것을 옳다고 여기고 있나?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좀 옳다는 생각에 떨어지자. 거기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느낌적으로 그러면은 반드시 걸릴 날이 있다. 온다. 그렇겠죠. 자기가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고. 그러면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금?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 그것도 놓아라. 뭘? 그 생각을 무슨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것도 다 놓아라.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되나요? 지금 해왔듯이? 이렇게 물어. 그건 안 놓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것도 놓고, 그냥 놓고, 그것도 놓고. 놓아라. 다 놓아. 잘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할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도 분별이지. 분별 속으로 들어가면 항상 두 면이지. 좋은 것과 나쁜 것.
자기가 원하는 건 좋은 거 나쁜 것이 아니지. 네네.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니죠. 네네네. 왜? 또 다시 나쁜 것은 좋은 것의 크기만큼 나쁜 것은 반드시 있으니까 크기는 똑같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자기는 놓기를 원한다. 네네. 놓기를 원한다? 아니요. 그럼 무엇을 원해요? 좋은 것을 원해요. 놓고 싶어요. 놓고 싶죠. 네. 그러면 지금 그것은 아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놔야죠. 그 생각은 못했어요. 예. 그러면 예. 와. 그러면 예. 걸릴 마음이 없어지죠. 네. 근데 아 이거 좋아하니까 벌써 마음에서 약간 찝찝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준 법우님. 네, 스님. 저 이제 오늘 숙제한 거 말씀드리려고 네. 손들겠고요. 예, 뭐지? 항상 스님이 이제 질의하실 때, 법우님 이거 보세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조차도 있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요일날, 이 하나를 자꾸 또 공부했다고 발표하면서 오두방정을 떨었더라고요. 생각을 말하고 스님이 그래서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생각이 맺혀서 내 생각이 오라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간 4일 동안 그거 생각하니까 생각이 났을 때는 아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러고 있다가 또 집안 생활할 때는 그건 또 온데간데없이 있다가 또그 생각이 나면 또아 창피해 부끄러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불편했다가 그런 거아 생각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스님이 항상 이 하나 오늘 법문하신 것 중에 이 하나라는 걸 찾고 있잖아요 하셨는데 제가 이 하나라는 걸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이 하나도 죽어야 될것 같아요. 죽겠습니다. 그 죽어야 될것 같으면 벌써 아니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면 벌써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아 이거를 말하면 다 틀렸다라는 게 이게 보니까 뭐라고 말할 게 없더라고요. 말안 하면 맞나? 그냥 예? 말안 하면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틀렸고, 말을 안 해도 틀렸고, 어떻게. 정답 찾아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 니 말을 해라, 니 말을, 죽은 말 하지 말고, 사람 말을 해라, 이랬는데, 이게 사람 말이 뭔지 아직까지 잘 감이 안 잡혀요. 감을 안 잡히는 거를 감을 잡으려고 하니까. 물론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부 자기 분별심. 자기 분별심을 말한 것뿐이다. 알겠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분별만 하고 있다. 분별 놓고 죽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는 공부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공부는 뭐다라고 그 거기에 대비가 되게 한마디 하자면 공부는 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못 들었어요. 공부는 뭐다라고 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거는 다 분별한 거다라고 했죠. 그럼 거기에 대비가 되게, 대조가 되게, 대조가 되는 말로 한마디 하자면 거기에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공부가 이런 거다. 예, 그래가지고는 안 잠깐만요. 되고, 네. 그죠? 네. 뭐가 그래? 내가 죽어야 되고. 그것도 아르마리고.
지금 내가 죽어야 되고 라고 한 것은 자기 분별심, 자기 아르마리. 그래서 여기서 좀 뭐, 방향을 잃었나 봐요. 숙제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대화 끝.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이유가 있겠죠? 네. 예. 자기가 풀어야 돼요. 네. 예. 여기서 제가 말이 더 들어가면 네. 이거는 그냥 자기한테서 풀어져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네, 하선입니다. 네. 저 비슷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꾸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까발리지 않으면 계속 애를 쓸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예를 들면은, 평소에 이렇게 지낼 때, 마음이 뭐 초조 불안하거나, 하여튼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감지될 때마다, 이렇게 애를 써요. 이렇게, 불편해도, 불편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원한 이거,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로 쑥 빠지는 느낌이 나면, 그래,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애를 쓰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써야 되니까요. 근데, 자동으로 자꾸 또 챙기고 막 제가 막 그러고, 그러다가 스님 또 법문 듣게 된 게, 사람들이 명확하고 밝은 걸 좋아하지, 깜깜하고 막막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막막한 이대로 또 이러다가, 막막한 이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법문 듣다가 또 사과 하나에 의식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 그게 또 이렇게 마음에 훅 들어와서, 사과 하나 이러면 또 사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또 그런 계속 빠지는 느낌이 또 나는 것 같아서 또 사과 하나 자꾸 이렇게 애를 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스님께서 또 언젠가 처음에는 좀 그런 기간도 필요하다고 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가지고, 뭐 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하고 또 제자리 찾아가겠지 하면서 혼자 또 그렇게 생각했다가, 예,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나보고 어쩌라고. 스님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저번처럼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좀 힘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일을 쓰는 그렇게 애쓰는 애들이 자라날 때에 그 애들 나름대로 참 힘들거든요. 자기 자라날 때 힘들었던 기억 없어요?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뭐 엄마 아빠가 뭐 싸워서 힘들 때도 있고 학교에 가기 싫은데 가야 돼서 힘들기도 하고 뭐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되고 놀고 싶은데 공부해야 되고 등등등 또는 뭐 부모님이 뭐 형제들 차별할 때 속상할 수도 있고 친구가 뭐 나를 뭐 나보다 다른 친구 더 좋아하면서 뭐 속상할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라나는데 힘들죠. 그치만 자라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건 그래요. 힘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왜 문제예요? 그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우선 힘드니까 스님한테 한마디 듣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그럴 수도 있지만 정이 힘들어서 도저히 나 혼자 죽겠다 하는 경우에는 좀 살게 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자기가 자립심을 키워야 돼요. 자기가 법문 들어가면서 가다가 보면 지금 제가 반짝 그렇게 자기가 쑥 좀 그런 게 없어진다 마음에 쓱 없어졌다 스님이 한마디에 그래봐야 하루 이틀 사흘 날 지나면 그죠?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혼자서 해보세요. 혼자서 뭘 해보는 게 아니라 혼자서 법문도 듣고 지금처럼 뭐 그러겠죠? 이렇게도 생각했다가 저렇게도 생각했다 아이고 이건 생각이지 했다가 또 근데 그 이것도 생각이네 했다가 뭐 하겠지? 자기 나름대로 또 법문도 또 들어보고 아이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겠지? 그게 이제 막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찾아지지. 그죠? 그래서 정이 힘들어서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할 때는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해보세요. 지금 법회 계속해서 꾸준히 참여하고 있죠. 네. 그래 하면은 되어지게 돼 있으니까 급하게 욕심내지 말고 딱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 법이 확실하다. 그러면 따놓은 당상이잖아. 시간이 걸릴 뿐이잖아. 그러면 가는 길에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파요. 내가 그동안 안 한 방식, 그러니까 내 분별대로, 내 분별대로 안 되니까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내 분별에 부딪히니까 아픈 거지. 이 내 분별 때문에 아픈 거지, 그죠? 그러면 내 분별이 있다는 거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러면 아파야 낫는 거지. 아픔이라는 거는 너 거기 병이 있다, 이거 나아야 돼 하는 거지. 근데 이런 병들이 있는데 안 아프면 그냥 그 문제가 되어버리겠지. 그 법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법이 믿어져요? 네. 그럼 그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힘이 완벽하게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정이 힘들다. 도저히 나 혼자서는 아, 나 스님한테 얘기하면 여기서 좀 빨리 벗어나겠지? 이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아, 나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 손을 좀 내밀어야겠어. 할 때는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본인한테 유익하니까 다음 하경 법우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경입니다. 네. 제가 안경을 좀 바꿔 쓰고요. 네, 저 2월 달부터 듣기 시작해서 이제 좀 멍한 상태라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여기 법회는 한 달 정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스님께 이제 도움을 좀 이제 요청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싶어서 그 요즘 상태가 그냥 좀 멍해요, 스님. 왜 멍한 것 같으세요? 왜 멍한 것 같아요? 자기가 봤을 때. 네, 스님. 들리십니까? 예전에는 되게 갑갑해서 한번 터질 듯이 갑갑하고 좀 아 이러다가 뭐 일이 있겠다 싶은 좀 그럴 정도로 갑갑할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갑갑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일이 벌어져서 제가, 그랬는지 뭐가 궁금해서 그랬는지 뭐 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 화두를 잡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되게 갑갑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답을 얻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데 좀 신경을 쓰니까 하도가 좀 잠시 이제 달아느슨해졌어요. 아, 막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도 화두 요즘은 들고 좀, 계세요? 네? 지금도 화두 들고 계세요? 아, 지금은 지금 법문 듣고 하니까 화두를 좀덜 그게 지금 법문에 이게 또 있고 하니까 지금은 화두 쪽에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스님이 잘 들어라 하시는 말씀을 이제 좀 귀담아 듣고 잘 들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걸으면 걷고 있으면 발바닥만 느껴져요. 멍해요. 발바닥만 느껴지고 지나가는 근데 사람들도 멍한데 발바닥은 어떻게 느껴져요? 발을 딛는 발만 느껴져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멍하면 발도 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발은 느껴져요. 발바닥, 땅을 딛는 발은 그러면은 느껴지고 땅 딛는 발바닥에 관심이 있으세요? 땅을 딛는 발바닥에 있냐고요? 관심은 없어요. 관심은 없는데 땅을 긁는 발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그리고 제가 다른 걸 별로 근데 아직 선택을 멍하다는 했네.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멍해요. 그러니까 발만 느껴지고 사람들도 휙휙 지나가고. 아, 어쨌든 멍하다 이거죠. 멍해요. 네, 멍해요. 그래서 이렇게 멍한 상태가 그렇다고 뭐 일상생활에 푹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멀리서 뒤로 앉아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상태가 조금 이제 혹시 그거 하면 또 스님 또 지적을 좀 받으셔서 이렇게 좀 고쳐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인사도 할 멍한 상태에 관심 갖지 마시고, 겸. 네. 지금 멍한 자기 상태에 관심이 가 있잖아요. 나 멍하다. 그리고 내가 발바닥만 느껴진다. 그렇다고 일상에 그렇게 집착이 되지도 않는다. 자기 상태에 굉장히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네. 네. 법에 관심을 가지세요. 법을 믿으면 법에 관심이 가거든요. 자기 상태야 어떻든 별로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다라고 제가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하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법우님한테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요. 가다가 보면 온갖 상태가 나타납니다. 어떤 상태도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상태에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 거기 관심이 많더라고. 자기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나한테 전체가 하나인 그런 상태가 내가 돼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있었나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분별에만 관심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어떤 상태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분별만 떨어지면, 만사가 다 끝난다. 만 가지 상태가 다그 자리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믿고 가십시오.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상태가 나타났든,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어떻든 간에, 혼자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아, 지금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스님한테 손을 좀 내밀어야 되겠다. 뭔가 좀 법문을 또내 점검을 받든지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말씀을 하시고, 자기 감에, 그리고, 정말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자기 상태에 관심이 안 가요. 물론 불편하고 네. 뭐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죠. 그렇지만 법에 대한 네.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이 법으로서 그, 네. 그 법이 들어왔을 때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다 떨어져 버린다. 네. 한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게 바른 상태인가 바르지 않은 상태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건 전부 내 상태에만 관심 갖고 있는 거니까. 내 상태가 어떻든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공부를 엄청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법에 대한 네. 믿음이 있다면 내 상태는 난 관심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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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법우님 나오십시오. 나와서 앉아 계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무작정 나왔는데 그 오늘 본문 들으면서 아까 스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아 그냥 통하지 지금 통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어 거기서 뭔가 조금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통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일까라는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뭔가가 딴 게 있나? 통하는 느낌도 딴 게 있나? 그러다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네, 오늘은 네.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네.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냥 그런 느낌이 들더라. 네, 그 말씀을 좀 받아들여 보려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아 이게 아 받아들여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 아 이 생각에 그 매달려 있으니까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니까 예 그러한 좀 느낌이 좀 들었고 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생각이라는 거에 엄청 빠져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얘기하시는 거는 엄청 단순한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이 빠져 있으니까 요 말씀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지금 그 통화 그냥 요거에 안 되는구나 그 뭐랄까 그 뭔가 네, 네.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안 되는 원인이다 그죠? 네. 그러면 그 안 되는 원인이 분석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안 되는 원인 분석한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는. 그죠? 알아들었죠? 네. 그죠? 그것도 하나의 분석에 불과하잖아. 그렇죠. 그만하고 싶어요. 어?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분석하고. 아, 네, 그런데 네. 그걸 그만하려고 해서는 분석이 자꾸 돼요. 그만하려고 하는 자체가 분석에 대한 관심을 만들게 되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만하려고 하지. 그래서 하려고 하나 안 하려고 하나 관심도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서 안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안 해도 돼. 안 하려고 안 해도 돼. 그런 데 에너지를 안 써도 돼. 그런 데 에너지를 안 써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안 해도 안 해도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지,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하고 상관없는 없잖아. 네. 맞아요. 이거를 내 말을
말로 안 알아들으면 통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통해 안 통해? 네, 통하는데. 자꾸 생각, 자꾸 다시 또 아 이게 다시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여기 너무 익숙하니까 그 다시 그 거기서 계속 뭐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벗어나지 못한 것 같지? 네. 근데 벗어나지 못한 것하고 벗어난 것하고 다를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 같지? 네. 그런데 벗어났다가 벗어나지 못했다가 벗어났다가 벗어나지 못했다가 벗어났다가 벗어나지 못했다가 벗어났다가 벗어나지 못했다가 그지? 그러지? 네. 뭐가 달라? 벗어났다가 벗어나지 못했다가 묶였다가 벗어났다가 묶였다가 벗어났다가 묶였다가 벗어났다가 네. 뭐가 달라? 묶이는 그거는 결혼... 묶인다는 말에 들어간 거지. 자기도 그동안 살면서 온갖 마음이 괴로웠다가 편안했다가 괴로웠다가 편안했다가 했지. 네. 지금 자기한테 남은 게 뭔데? 기억이죠. 기억 말고. 네. 기억 말고 기억은 의미가 없잖아. 네. 그럼 자기한테 남은 게 뭔데 지금? 그렇게도 무수히 편안했다가 괴로웠다가 편안했다가 괴로웠다가 편안했다가 괴로웠다가 했잖아. 네. 살아오면서. 네. 근데 지금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빨리 대답해봐. 지금 없죠. 그거 없지?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있는 것 같다고 거기 빠진 것 같았지. 네. 그러면 실제로 그런 편안했다가 불편했다가 괴로웠다가 편안했다가 괴로웠다가 편안했다가 했는데 네.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손상을 입혔나? 아니요. 어떤 스크래치가 났나? 자기한테 자국을 남겼나? 아니요. 기억일 뿐이지. 네. 기억은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잖아. 네. 그죠? 그냥 기억은 기억일 뿐이잖아. 실제로 네. 자기한테 아무 손상도 안 입혔어요? 네. 자기한테. 입혔다면 지금 그 흔적이 자국이 있어야지. 그지? 지금은 또 그러고 싶지 않다는 그것만 네. 남아있는 그거는 생각이잖아. 또 그러지 싶지 않다는 생각이지. 네. 지금 나 또 그러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나온 거지. 네. 그거는 하나의 생각이잖아. 그 생각이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주나? 자기를 뭐 어떻게 만드나? 자기한테? 그건 생각일 뿐이지. 또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 그렇게 안 되고 또 그러고 싶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나? 그렇던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지금 또 그러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나온 거지. 네. 거기에는 의미는 없지. 예. 그냥 또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나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비중이 없는 거지. 비중이 엄청 큰 것 같은데. 큰 것 같지만 네. 또 그러고 싶지 않다 해도 또 그러지 않는 쪽으로 가더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보지 말고 네. 실제로 결과만 실상만 보자고 실상만 네. 실상에서 예를 들어서 안 먹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나한테 밥이 한 숟가락도 안 들어오고 있지. 그렇죠. 그럼 스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 네. 이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안 먹었다는 면에서는 어떻냐 이거야. 결과만 볼 때. 똑같죠. 안 먹었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잖아. 내 입에 밥이 들어와야 사는데 네. 한 숟가락도 안 들어왔다는 면에서는 똑같잖아. 네. 그렇게 결과적으로 볼 때에 네. 사람들은 의미를 두고 있지만 네. 지금은 의미 차원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결과를 보자 이거예요. 네. 그 어떤 마음들도 생겼다 없어지고 괴로웠다 편안했다 괴로웠다 편안했다 괴로웠다 편안했다가 지금 자기한테 뭐가 있냐고 뭐가 있어 실제로 그게 있는 거였다면
자기한테 무슨 영향을 미쳤냐고. 지금 그러면 영향이 있어야지. 그 영향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실제로 영향을 있으면 말해봐요. 찾아내봐요. 찾아내봐요. 그 사건이 기억나고. 그건 기억이잖아. 네. 기억이 곧 자기예요? 아니에요. 그 기억이 자기예요? 아니죠. 그럼 자기한테는 아무 영향을 못 미쳤네. 영향이 있는데요. 자꾸 기억 날 때마다. 그거는 기억나고. 기억이잖아. 네. 그럼 괴로움이 자기야? 기억이 자기야? 괴로움이 자기야? 둘 다 아니죠. 그런데 뭐 기억이 나면 어떻고 괴로우면 어때? 둘 다 아니라며 자기가. 저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니까요. 그러면 느낌은 온갖 느낌이 다 느껴지지. 지금 이 느낌이 느껴져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지. 뭔가는 뭔가는 항상 느껴지잖아. 네. 우리는 항상 뭔가는 느껴져. 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돼? 싫어서요. 실제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라고. 자기 생각 속에서 답을 찾아내지 말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를 보란 말이야. 지금이라도. 진짜로 문제가 되어서 싫어하는지를 보라는 거야. 진짜 문제가 되는지 지금 한번 보시라고. 수없이 괴로웠다 편안했다가 했는데 진짜로 자기한테 어떤 흔적이라도 남겼냐고. 왜 대답 못해요? 생각 속에 찾고 있어요? 아니 너무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흔적들을 네. 말해보세요. 그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생각 그 생각이 떠오르고. 자 그럼 그건 생각이지. 네. 그 생각이지 생각 그 생각이 자기인가? 그게 저 그걸 모르겠어. 왜 자기인가라고 물어. 아니 그 생각이 자기냐고. 아니죠. 그 자기 아닌데 왜 생각이 그 생각이 왜 문제가 되는? 어느 생각이 자기인데? 어느 생각이 아니죠. 자기야? 저는 아니죠. 그럼 어떤 생각이 자기냐고 하나라도 찾아내봐요. 자기인 생각. 나는 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그거는 여기는 거지. 네. 그게 자기 맞아? 그러면 아니죠.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지. 네. 그러면 이것이 밥을 먹었어 아침에? 아니죠. 그럼 이건 뭐야? 생각이지. 그래. 뭐 생각은 생겼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거네. 그냥 생각이네. 또. 뭐가 자기인데? 자기라고 여기는 그놈이 밥 먹고 자기라고 여기는 그 뭐 있지? 네. 그게 지금 숨 쉬고 있어요? 네, 숨 자동으로 쉬죠. 그게 여기 왔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여기 왔어? 네. 그러면 자기 대신에 이것이 있어야지. 이거는 하나의 추상적인 마음이고 생각이잖아. 네. 그럼 그게 자기야? 그럼 걔 변하면은 그거 없어지고 그거 변한다는 거는 그거 없어지고 딴 게 생겼다는 거지. 그럼 자기 그럼 그거 없어지면 자기는 죽은 거네. 그거 없어지면 자기가 죽어요. 죽어? 죽어야지. 그게 자기면. 죽어야지. 안 그래? 그게 없어지면 내가 없는 거랑 같잖아. 그게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게 자기라면 네. 그게 없어지면 자기가 죽어버려야지. 그치? 이게 자기니까. 근데 그거 없어지면 자기 죽어?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라고 자기가 자기라고 네. 생각하는 거 때문에 네. 이런 게 나다. 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아 변하죠. 그럼 변한다는 것은 이전 것은 없어지고 다른 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에 자기는 죽어버리냐고. 그게 없어지면 이런 게 나야 하는 네. 그거 없어지고 변했어. 네.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였는데 딴 나가 생긴 거잖아. 네. 그럼 이전 지금 그게 나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변해버리면 자기는 죽어버려야 되잖아. 그때 그게 자기라면. 그 변했다고 생각했죠. 그대로 그건 있는데 변 그. 그럼 이전 것이 없어졌잖아. 네. 그죠? 그렇게 그래? 생각 안 했었죠. 네. 아이 지금 뭐라고. 네. 이전 것은 없어졌잖아. 변했다는 거 이전 것은 없어지고 다른 게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전 것이 없어졌을 때 이전에는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았잖아. 네. 자기라고 이게 저잖아요 하잖아. 네. 그러면 이전 게 없어졌으면 그때 자기는 딱 죽어버려야지. 이게 자기라면 이게 없어진 것은 곧 자기가 없어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 왜 안 죽고 있으신 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증거네. 그게 자기라면 네. 저가 이게 자기 저예요 한다면 네. 그거 없어지고 다른 자기가 생겼잖아. 네. 그러면은 자기도 죽어버려야 되잖아. 그게 자기면 없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왜 안 죽고 살아있냐고. 그래도 그게 자기예요? 숙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숙제라고 굳이 하는 이유는 그때서부터 자기가 참구가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치워버릴까봐 굳이 숙제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네, 여세. 네, 제비입니다. 네. 아직까지 수많은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머리로만 헤아렸고 오늘 스님께서 연마미소도 할 적에 확 그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 법문이 무슨 그 글자가 아니고 옛날 공부하던 식으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그 스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통하는 거라는 걸 오늘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막 하다가 아 질문할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시면서 네. 다 해결이 됐고요. 어떻게 해결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통한다 그냥 그냥 법문이 무슨 뭐 말을 이렇게 막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거의 핵심 그 핵심을 지금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은 좀 무섭지만 그 법문을 들을 때 다르게 이제 들을 수 있게 네.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계속 오면서 스님 직접 얼굴을 뵙고 하는 것이 너무 틀려요. 많이 틀려요. 통해야 된다는 거를 그 사이에 잘 몰랐어요. 수많은 보고 들었다가도 옛날 공부 이제 머리로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오질 못했어요. 근데 스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오 이거구나 그런 식으로 뭐 이거구나라기보다는 네. 통했다는 네.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보세요. 네. 통하고 보니까 원래 통하고 있었지 않아요. 맞아요.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굉장히 쉽게 하셔요. 쉽게. 정말 기본 아주 골자만 부부 절절이 뭐 경전이 어떻고 그런 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불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기운을 얻고 계속 법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무슨 공부? 통하는 공부. 그런 거. 통하는 공부. 놓는 공부. 뭐가 놓아라 놓아라 자꾸 말씀하셨는데 아 이 죽음 이게 뭐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딱 하시는 말씀 중에 네. 그때 딱 통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머리로 뭔가를 하는 습관에 네. 평생 네. 쩔어 있던 분이 네. 어떻게 그래도 그게 통했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게 많고 머리가 발달되어 있고 분별심이 많아서 이게 안 될 거야 라는 말 맞지 않죠? 네. 그리고 자존심 너무 강했어요. 자존심이.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한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을 네.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깨워주셨어요. 근데 네. 내가 틀렸으나 맞으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항상 나는 오라, 나는 항상 오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저를 이끌어왔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네. 틀렸으나 맞으나 그렇죠. 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성과 악을 구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시켜,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네. 그게 참 힘들었어요. 네. 그렇게 내가 잘한 거나 못한 거나 틀렸으나 맞으나 이러나 저러나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죠. 네. 그래야 여기 걸릴 게 없지. 네. 무장무예가 네. 그게 바로 장애 없는 건가. 네. 그래야 이제 맞은 건 맞다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틀린 건 틀렸다고도 말할 수 있고 네. 그래도 아무 걸리는 게 없는 거야. 네. 그게 맞다 틀리다 그냥 그때에 그냥 그걸 말할 뿐이지 네. 실제로 맞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네. 틀린 건 아무것도 없어. 네. 그냥 그때 상황에 그래야 우리가 자유자재가 되지. 네. 자유롭게 분별도 하고 네. 어떤 분별을 해도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고 자유를 그렇게 원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이거는 뭐 공부해서 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을 써서 통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을 어떻게 먹어서 통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통해 있는데 자기 아르마리나 자기 인식 세계 속에 들어앉아서 자기 생각, 자기 분별심 그냥 그게 이렇게 자기를 막고 있었던 것 뿐이죠. 네. 항상 통하고 있죠. 이렇게 네. 네? 저를 한번 보세요. 네. 아니 우리가 이거 안 통하는 거요? 다 통하고 있잖아. 자기 실제로 이렇게 다 통하고 있고 막힌 적이 없는데 통한다는 게 무슨 마음이 통한다 이런 정도의 이렇게 한계가 있는 말이 아니라 다 통해 있다 이거요. 생로병사도 통해 있고 뭔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한계 지워진 게 없다 이거다라고 할 게 있는 게 없는데 전부 이 생각 아르마리 속에서 예 그러고 있는 네, 거지. 깨뜨려주세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셨다니 반갑습니다. 다 몇 분 남으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직 안 하신 분 질문 마지막이세요? 한 분, 두 분? 오십시오. 제가 6월 5일에 첫 법회 참석하고 7학년 그 특혜를 부탁드려서 면담할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면담을 잘했습니다. 뭐 저는 뭐 특별히 그런 쪽에서는 아직 뭐 없는 것 같으니까 말씀도 크게 드리긴 그런데 야 그날 제가 초등학교에서 태어난 이래로 정말 등에 땀이 나게 정말 혼났습니다. 정말 제가 아주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혼나본 적이 없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도 혼나본 적이 없고 그랬는데 아주 대답은 못하지 등골은 서늘하고 아주 제가 그래가서 그래 제가 생각해보니 야 이렇게 혼내주시는 분이 누가 계시겠냐 아주 감사했습니다. 뭐 제가 크게 알아서 감사한 건 아니고요. 뭐 이게 참 그런 일이 옛날에 약간의 느낌은 있었는데 그럴까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못했지만 그 이후로 쭉 하니까 그게 조금 더 확대되고 좀 분명한 것 같은 느낌은 약간 왔고 지금도 그런 약간 느낌은 있는데 저는 뭐 이건 아직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활법원님 예, 예. 대학 다닐 때부터 불교 학생을 다니고 점점을 때 50년 전부터 했는데 아 그때 좀 이렇게 설명해 그 좀 법을 설해 주신 분들 계셨으면 그때 벌써 알았을 텐데 이거 참 뭐 이거 왜 이랬을까? 이 스님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전화 받으시고 모든 사람 면담 다 받아주시고 아 근데 이제 저도 그 자꾸 내 견해로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제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내 생각을 듣나? 근데 아 요즘 보니까 그게 참 제 견해로 듣는 것 같아요. 100%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뭐 스님이 그냥 이게 다 꽃가루 같은 거 하나 쓰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내가 좀 더 거기에 오 그래 진짜 예? 이랬을 텐데 이게 참 사람이 이게 뭐 어리석게 예, 그러질 못하고 그 가만 생각하니까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뭐 영산회상이 뭐 딴 데였겠나 예? 제가 그렇게라도 이제 생각 뭐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더 내 견해가 이 좀 뭐 아직 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우리 보살님들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한 공은 옆에 있어도 제가 웃을까 거예요. 참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혼을 내시듯이 그 또 하나 혼내신 게 뭐냐 대답을 못해서 그냥 아주 패대기 치듯이 혼을 내셨는데 그 다음에 또 혼을 내신 게 뭐냐면 분심이 없다. 원력이 없다. 아 이게 뭐 또 분석인데 생각해보니까 옛날 젊었을 때 제가 사실은 대학 4년을 다니면서 맨날 불교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했지 거의 그 전공을 거의 안 했거든요. 뭘 안 했다고? 전공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아 전공 공부를 안 하셨다고? 거의 안 했죠.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했죠. 불교에 관심이 많으셨다?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정도로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아 그때 많았죠. 그래서 네. 제가 뭐 동국대 인도철학과 3학기 다녔으니까 그러다 이미 뭐 법우님이 대학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이 불교가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예, 보여주는 예. 거네요. 예, 예. 네. 그랬는데 예. 이론으로만 했다. 예, 그건가? 예. 그때도 뭐 그렇게 했으면 좀 어떻게 좀 뭐 밤중에 막 경공선생님도 찾아가고 뭐 별짓을 다 했죠. 제 나름으로는. 그래도 제가 좀 둔해서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그걸 제가 못했는데 참 이런 그 법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보살님들이 이걸 뭘 가지시고 아시고 물론 그게 뭐 참 어마어마한 건 아니겠지만 스님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이제 그 자꾸 법문을 들으면서 되는 거니까 그 자체도 저도 약간의 느낌을 가진 자체도 아 그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 저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제가 말씀이 옆으로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원력하고 뭐 분심하고 있던 게 아 그때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냥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저 집단 타듯이 비실비실하다가 에너지가 다 빠져버렸나 보다. 그래서 이걸 뭐 갑자기 뭐 하려니까 제가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 막 죽을 때까지 제때 자유를 천천히 하여튼 부지런히 법문을 듣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그 부지런히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바쁜 시간 내주신 거 감사도 드리고 또 이런 아 제가 보기엔 참 이거 우리 제가 진짜 천비어 천가를 좀 부른데 우리 스님 정말 아주 대단하신 어떤 이 참 그거 아니신가 싶어서 제가 뵈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그, 여하튼 감사합니다. 여하튼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등골이 오싹해진 식은땀이 줄줄 흘렀던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그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뭐 깼다 소리는 못하지만 느낌이 있었는 네, 있었다고 했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좀
아, 그때도 아주 틀렸던 건 아니구나. 아, 이거 했던 이게. 네, 네. 예, 네, 그래서. 네. 더 좀 선명해지고, 아, 그거 했는데 왜, 그때 그 머릿속에 약간 이게 뭐가 하고, 그 위에 보였는데 왜 내가 대답을 못하고 그렇게 분이 났나 싶어, 이제. 아, 저하고 예, 만났을 때요? 예. 어. 뭔가 딱 부러지고 정리된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이 머리로 올라가니까, 머리 그리면서 하라 그러니까 이건 또 아니다 싶으니까, 제가 그 말을 못하고 그때 그냥, 이제 평소에 아무 말이나 해라 이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 그 말의 뜻이 아, 그때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릴 거를 그냥 있는 대로 어? 그런 생각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더라고요. 약간 그래 어. 나중에 일어났으면은 예. 그때 대화한 효과가 있었네요. 예, 지금도 뭐 그게 좀 이렇게 아 그래서 야 그때 좀 더 한 시간 좀 더 좀 혼내주셨으면 제가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갔다가 아주 그 청계선원 플러스 쓴약 선원이라고 그러면 딱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좀 그래도 우리 그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도 대단하신 게 아 그걸 다 그래도 이렇게 소화를 하시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구독심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아유 제가 이게 다음에 또 한번 혼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또 혼난 얘기하면 또 그래도 겁은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 예. 그래 여기다 넣어주면 돼.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센 말은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약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에. 왜냐니까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도 부부님한테처럼 그렇게 안 했는데도 다 아주 겁을 내버리더라고요. 아.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한테나 그렇게 나가지도 않아요. 이게 나와야 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제가 빅방길이라서 저는 아주 그러고 나니까 참 너무너무 아주 시원하고 제가 효과를 좋았어요. 그 부부님은 다 받아들이고 살아온 그 습이 많잖아요. 근데 이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겠죠. 자기 습대로 공부하니까. 근데 그게 공부할 때도 다 받아들일 그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공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능원궁이라고 해요. 네. 네,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잠시 잠깐 눈을 떴던 사람이 다시 미해질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묻고 싶어서? 네. 그럼 법우님은 눈이 떴다가 감았다가 되지 가만히 뜨고 있으면 이게 눈이 이게 가만히 뜨고 그럼 떴다 감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는 것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을 공부라고 해요. 그것을 눈 뜨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에 매이지 않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기가 네. 죽어야 돼요. 근데 그때의 그 정황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자꾸 잡고 있어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래도 되는가 싶어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자기한테 물어. 그래도 되는가 하는데요. 하면 자기가 대답을 해줘. 자, 그 사람한테 자기의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한마디도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그런 책임으로 말해보세요. 누가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물었다. 자기가 대답을 해줘야 돼, 지금. 어려워. 그래도 해줘야지, 와서 묻는데. 아, 스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려면 제가 그렇게 해줘봐 보세요 하면은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제 얘기를 듣고 싶다면.
어두워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자꾸 믿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래 그거를 다 놓아버려야 되는가, 방아쳐 해야 되는가. 자꾸 그런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당연하고 그때 너무 좋았으니까. 분별이 없는 상태가 우리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게 자기의 본래 상태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걸 못 넣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때 너무 좋았어. 그럼 그게 싹 놓아져 버리겠어요? 자꾸 생각이 들겠어요? 자꾸 생각이 되는 드는 게 당연하지. 네.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근데 어떤 경계가 또 내 말은 안 듣고 근데 하고 자기 생각만 얘기해. 내 생각이 중요해. 죄송합니다. 아니 나한테 죄송할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저한테 죄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과 저와 공부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죄송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죄송한 게 들어가면 이게 공부 대화가 안 돼요. 자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 기억이 나는 게 정상이야, 안 나는 게 정상이야? 나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다시 그러고 싶은 게 정상이야, 안 그러고 싶은 게 정상이야? 그러고 싶어요. 당연한 일이지. 네. 근데 왜 그걸 문제시 하는데? 아니, 어떤 경계가 역경계나 송경계에서 그거를 얼른 못 놓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딴 얘기를 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드린 네, 말씀에 네. 대해서 그렇게 생각나는 게 당연하고 예, 지극히 예. 당연한 예, 예. 일이지. 예. 근데 그거 생각나는 게 왜 문제냐고. 왜 거기다 시비를. 아니 혹시 다시 미해질 수도 있나 싶어요. 대화가 안 되는구만. 그러니까 어떡해.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예, 예, 예. 있지 제 예.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어떡해. 내가 잘 모르나 보다. 그러면 아, 스님이 저렇게 대답해 준 거 저게 나한테 뭐가 네. 아주 중요한 말이구나 하고 지금부터 그게 무슨 말이지? 왜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돼요. 네. 그 마음이 들면 오늘은 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와서 네. 말씀하신. 네. 감사합니다.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거 아니야. 예. 네. 그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못 알아들었나? 그런 생각이 빠지는 것도 자기한테 빠지는 거야. 내가 이랬나? 내가 저랬나? 나한테만 관심 있는 거야. 스님이 뭐라고 했든 그건 난 관심 없어. 그런데 아, 내가 이랬든 저랬든 그런 거는 관심 없다. 스님이 오늘 뭐라 그랬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네? 스님의 말에 관심 있다. 스님이 왜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이지? 제 말에 관심 있으면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오늘 이랬네 저랬네 그건 관심도 없어야 돼. 그거 이랬네 저랬네 하면 뭐해? 그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지금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들었고 이랬고 저랬고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기가 나와서 이랬든 저랬든 그냥 아,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네. 그게 뭐지? 그게 무슨 말이지? 왜 그렇게 대답했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낱낱이 이런 것까지 다 말을 해줘야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저게 무슨 말일까? 네? 예, 그거. 예, 감사합니다. 네. 무슨 뭐라고 대답했는지 생각도 안 나면 나중에 유튜브 들어보세요. 네. 곧 올라가니까. 네, 네. 아,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네? 저것이 지금 내 질문에 대한 정말 중요한 대답이. 아, 스님이 들어보니까 이래서 저렇게 말했구나. 저건 무슨 뜻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왜 그것이 풀어지면 자기 그게 다 풀어져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열쇠가 들어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100번이고 몇 번이고 들어보세요. 네. 왜 저런 대답을 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다 하셨죠? 아, 한 분이 남았네요. 정신법원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일요일이 그
현장 법회는 조금 길어지죠, 항상.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 저는 오늘 말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문자 받고 바로 그냥 제가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법문 이렇게 듣다 보니까 통한다는 그 법문을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통하는구나 이렇게 오늘은 참 그냥 그래요. 마음이 그렇게 네, 네. 네. 여러분들이 떠듬떠듬 하셔도 저하고 통하면 돼요. 그 마음을 오늘 느낀 느낌을 말로 설명을 잘 표현을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냥 근데 사회에서도 그렇게 표현해도 여러분들 통하고 알아듣죠? 말로 정리 싹 잘했는 것보다 진심이 더 잘 통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더군다나 이 공부 시간에 더군다나 더 자기 상태를 말로 잘 표현하려고 하는 거 그거 오히려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눈만 꿈뻑꿈뻑 해도 다 통하고 뭐 말을 뭐 그냥 떠듬떠듬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해도 그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못 알아들까 스님이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그 제가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법문을 듣다 보니까 다른 법문님도 말씀하신 제가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달라진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자전거 따르릉 따르릉 이렇게 안 비켜줘가지고 제가 따르릉 따르릉 했거든요. 근데 안 비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따르릉 따르릉 했는데 안 비켜주셔가지고 제가 옆으로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난간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부딪혔는데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따지는 게 바로 탁 나오거든요. 제가 분배심이 하도 강하다 보니까 탁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딱딱딱 정확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지나고 와서 보니까 제가 어머 죄송합니다만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전혀 그럴 사람이 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그날 저녁에 좀 아파갖고, 그 다음날 이렇게 그 제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갈비뼈가 골절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골절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게 그 원망하는 마음 같은 거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그전부터 강아지를 업고 이렇게 운동기구를 타다가 강아지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중심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약간 부딪혀갖고, 타박상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금 아픈데 그 아침에 또 오후에 학교 한다고 이제 그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갔는데 제가 바람 불 때다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느긋하게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토바이가 저쪽에서 신호위반 해가지고 내 자전거 바퀴를 탁 이렇게 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게 내보고 괜찮냐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그 갈비뼈에 골절이 돼갖고 좀 골절이 돼 있어서 아까 오전에 병원 갔다 왔으니까 골절이 돼갖고 조금 아픕니다. 골절이 돼서 조금 아픕니다. 이런 데 그분이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갈비뼈에 골절된 거는 그 움직이도 못한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오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골절이 돼 있는 상태다. 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돈을 50만 원이나 이렇게 준다더라고. 그래, 네, 나는 원래 아픈 사람이고, 이 손끝 하나 다친 데도 없고, 자전거 조금 이렇게 그거 됐으니까, 그냥 돈 10만 원만 이렇게, 그냥 자전거 고치고 내 병원 가서 엑스레이 한 번 더 찍어보게, 그냥 10만 원만 달라면서 이러니까, 20만 원이나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런 일이 이렇게 있어도 마음의 동료가 별 없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 오늘 와서 다른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에 이렇게 많이 요동치고, 뭐, 일 생각하고 이런 게 많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님께서 제가 다 생각인데 다 생각이다 이렇게 깜짝 놀랬다고 했는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생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딱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또 생각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만 진짜 맞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또 그 밴드에 글을 그때 올려놨었는데 그 밴드에 글을 다른 분들이 이렇게 그걸 댓글 아니고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저한테 그게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제 글을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제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니고 제가 딱 다 생각인데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데 그럼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데 나가 뭐지 하고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궁금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부터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생각이 내가 아닌데 나가 뭐지 하는 궁금증으로 요즘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우님은 어쨌든 나가 뭐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 보면 자기가 살아 있네, 그죠? 예. 네. 근데 나가 죽고 싶다는 생각은 법문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몸이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공부에서 네. 말하는 이제 내가 죽는다. 아상에 네. 내가 죽는다. 분별을 놓는다. 방아짝 한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 마음은 있어야죠. 그런 원이. 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그거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자기의 상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상태에만 관심이 많대. 사람들 보니까.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자기 상태에 저절로 별로 의미를 안 두게 돼요.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느끼든 못하고 있다고 느끼든 마음이 편안하든 불편하든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에 별로 의미가 안 가요. 관심이 별로 안 가요. 저 법만이 내가 살 길이다. 저거 법 한 방이면 이 모든 나의 상태는 한 방에 끝난다. 한 방에 해결된다. 요런 말하자면 그게 법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법만이 나를 한 방에 다 뭐랄까 한 방에 구제할 수 있다. 한 방에 해탈시켜 줄 수 있다. 한 방에 요런 믿음이 있다면 그게 이제 법에 대한 믿음 아니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크면 내가 지금 어쩌고 있네. 요즘은 이래요 저래요. 뭐 어떠가 이렇게 하면은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안 가게 돼요. 저절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한다기보다 그 법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물론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겠지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건 법과 법밖에 없다. 자기가 자기 상태 분석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가는 거다. 근데 지금도 내가 이래요, 내가 이래요, 나는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전부 자기 상태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러하니까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 네, 좋아, 좋아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에 또 관심이 가. 즉, 그거는 분별이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에 관심이 간다는 거는 마음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오로지 법에 관심을 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 안 흔들리더라에 관심을 두면 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흔들리는 것에 또 관심을 둬. 그럼 흔들리는 걸 따라다니게 돼. 자기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이 법이면은 이 모든 게 순간 날아간다. 그래서 돈 오잖아요. 그리고 육지해능대사께서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다 라고 했죠. 돈 오, 견성만이 나를 살릴 길이고 견성은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고 그 견성이면 모든 것은 뭐 다 날아가 버린다. 견성, 스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견성 아닌가요? 하면 그런 건 견성 아니고 지금 완전히 분별이 지금 나가 툭 떨어져 버렸다면 지금 분별이 방아착이 툭 됐다면 그것을 저는 견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견성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견성 말고 견성한 사람 그런 건 없어. 지금 견성이냐 아니냐 그것만 있지. 예, 네, 그래요. 아, 뭐 그래요. 그렇게 꾸준히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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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